동유럽 루마니아 대선에서 무명의 무소속 후보 컬린 제오르 제스쿠가 1위를 차지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제오르 제스쿠는 친러, 반나토를 표명하고 있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루마니아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무소속의 칼린 제오르 제스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진정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루마니아의 나토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외교의 수치라고 비난하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친러 반나토 성향을 감추지 않으며 루마니아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Nu există est sau vest. Există doar România și pacea poporului nostru. Stabilitatea noastră economică și socială vine dintr-o neutralitate absolut necesară.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제오르제스쿠는 지지율 5.4%로 대선 후보 13명 가운데 6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지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오르제스쿠의 틱톡 계정은 27만 4천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470만 회나 됩니다. 기존 정치 체제의 팽배한 불만과 불신도 무소속인 제오르제스쿠를 대안으로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Nu știu dacă este un șoc, este un vot de blând al clasei politice. Cu asta clasa politică și-a arătat că nu este interesată pentru popor și pentru oameni. Au fost interesați numai pentru securile lor și pentru înavuțirea lor personală.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오르제스쿠의 지지율이 짧은 기간 너무 극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오르제스쿠에게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Treziți-vă! Drumul nostru României este un drum european, este drumul spre NATO. Nu mai vrem să vină iară rușii și să facă prăpăd în toate statele românești. 제오르제스쿠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적이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까지 나토의 동부 방어선을 책임지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해온 루마니아의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